와, 너무 귀여워. 미쳤어. 제일 귀엽지? 진짜 와. 귀여운 것 같아, 얘는. 아. 와. 네, 지금 저는 또 오랜만에 우리 개구리 브리더가 된 이제는 나가님 사육방에 왔습니다. 나가님, 이 친구들 어떤 개구리죠? 블랙아이 트리프록입니다. 블랙 아이 트리프록이요. 네. 아, 우리가 흔히 약간 레드 아이, 그 눈빨간 개구리 레드 아이 트리프록 많이 알고 있는데 연관이 있는 친구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얘네가 이제 같은 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같은 속의 다른 종이에요. 예, 같은 속의 다른 종으로 알고 있어요. 아갈리 속인가 얘네도? 네, 그렇다고 하는데. 아, 그건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보면 네. 되는데, 와, 너무 귀엽고 진짜 그러네. 레드 아이 트리프록이랑 몸체랑 이런 체형이 굉장히 비슷한데 눈만 얘네는 이제 검은색이네. 눈이 검정색이고 그다음 옆구리도 파란색은 없습니다. 연두색이랑 오히려 이게 심플한 색깔이 너무 좋고, 아, 근데 이게 위에 이렇게 스노우플레이크처럼 하얀 거는 이건 뭐 무프 개념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는데, 근데 레드아이도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요거는 아마 그냥 개체 차이지 않나. 아, 이게 어디 CB예요? 네, 이번에 이제 수입 들어왔던 건데 저도 번식하려고 한 6마리 정도 들여왔습니다. 아, 또 나가님 워낙 개구리 번식을 잘하시고 특히 레드아이 트리프록 번식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 얘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너무 귀여워요. 얘네가 점프하지 않고 이렇게 늘 기어가는 모습 너무 귀엽고 이게 되게 뚱뚱하네. 진짜 너무 이뻐요. 근데 생긴 게 너무 이쁘고 어디 가노? 얘네도 그럼 이게 다큰 사이즈는 아니죠? 더 크죠? 예, 얘네도 아마 성체되면 제가 알기로 레드아이랑 사이즈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레드아이 트리프록 정도로 예, 얘네는 저 완전 크는구나. 애기들이에요. 야, 근데 얘네가 원래 이제 개구리들이 밝을 때 동공이 작아지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밤에 커지고, 얘네는 그 눈이 항상 이렇게 검은 눈이 커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낮에도 밤에도. 그래서 항상 귀엽습니다. 야, 역시 이런 식으로 좀 심플하게 사육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잘 먹어서 배가 빵빵하고요. 얘네들 이제 먹이로 그러면 귀뚜라미 똑같이 주는 거고 네, 사육 귀뚜라미. 방법은 레드아이 트리프록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지금 레드아이랑 똑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약간 외계인 같기도 해요.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약간 눈이 그 진짜 크다. 우주인 모드처럼. 맞아요. 여기가 이제 좀 작은 애들이고요. 지금 네. 사이즈별로 제가 분류를 좀 해놨는데. 아, 큰 애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조금 좀 사이즈 있는 애들. 와, 좀 크네 진짜. 물을 조금 뿌려서. 얘네 이제 외형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되죠 처음에는. 사이즈로 지금 구분을 해서 데려왔어요 저는. 아, 얘네도 암컷이 똑같이 크군요. 그리고 두상이 약간 얘네가 암컷처럼 생겨가지고. 아, 두상도 구분이 가능해요? 레드아이랑 좀 비슷하니까 좀 그렇게 비슷한 암컷 같은 애들로 좀 골라왔는데. 와, 이거 쳐다보는 거 봐. 오! 나한테 왔어. 아, 이게 전체적으로 얘는 또 하얀 점이 있어갖고 네, 은하수처럼. 약간 갤럭시 같은 느낌이 좀 그러네, 있죠. 갤럭시네. 아, 얘 근데 인기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요즘 많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많이들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진짜 와, 만화 캐릭터 같아. 너무 귀엽게 생겼다. 얘는 뭐 다른 뭐 맨션보다 이렇게 얼굴 위주로 많이 봐야겠다. 얼굴 너무 이뻐요. 와. 약간 레드아이랑은 좀 다른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레드아이는 좀 화려한 친구들이긴 한데 얘는 너무 귀엽네. 우리 그냥 보는 김에 레드아이도 살짝 볼까요? 있긴 있죠. 와, 그쵸 그쵸. 이 친구들이 레드아이 트리플. 지금 눈 감고 있을 땐 모르는데 빠밤 이렇게 눈을 뜨니까 완전 다르죠. 눈이 진짜 눈이 이렇게 빨간색이고요. 말씀하신 저 옆구리 파란색이 저렇게 있네요. 다리 사이에도 파란 게 있고 화려합니다. 이게 눈이 얘는 이렇게 진짜 동공이 고양이 눈이어서 귀여움보다는 약간 좀 화려하다, 근사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야, 얘네도 근데 진짜 이뻐요. 보면은 얘가 색깔이 제가 키우는 아이들은 좀 진한 초록색인데 얘는 약간 상아색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얘네는 좀 시비라서 어릴 때 햇볕을 올챙이들일 때 햇볕을 많이 못 보면은 좀 민트색에 가까워지더라고요, 기분이. 아, 그 햇빛의 유무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측만 그렇게 하고 지금 있습니다. 수정이 되고 있다고 하네. 아, 진짜 햇빛 UVB나 이런 거잘 받으면 좀 진한 초록색이 된다고 하고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작년에 번식했던 애들이고. 아, 직접 번식하신 아이들이에요? 네. 여기가 이제 지금 수컷들만 제가 따로 모아놨는데. 아, 지금 이 친구가 이제 번식왕. 번식왕. 오, 얘 진짜 이렇게 좀 초록색이다. 얘는 연두색. 그리고 여기 보시면서 얘가 약간 아까 전에 블랙아이처럼 스노우플레이크처럼. 아, 그러네요. 살짝 좀 그러니까 번식해서 나온 애들은 이런 하얀 게 있어요. 예, 하얀 게 조금씩 있는 애들이 좀 있어. 아, 이게 지금 수컷. 여기가 다 수컷들. 암컷이 더 크잖아요. 네, 암컷이 훨씬 크죠. 이게 지금 낮에는 얘네가 이렇게 보통 자빠져서 자는데 밤에는 꽤 활발하게 움직이는 편이죠? 밤에는 엄청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얘네도 제가 여기다가는 일시적으로 좀 요즘 갑자기 수컷들이 좀 많아져서 네. 6마리 정도 넣어놨는데 얘네도 이제 나중에 3마리씩 분리를 해줘야 돼요. 아, 분리를 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 얘도 있어요. 얘는 암컷 같은데 네. 올챙이 때 다리가 이제 하나 없어서. 아, 그 혹시 예전에 예, 봤던 감염 때문에 올챙이 때 다리 뒷다리 잘라줬던 친구인데. 아, 이렇게. 예, 뒷다리가 없네요. 한쪽이 잘렸습니다. 아, 이게
감염 때문에 골챙이 때 잘라줬는데 딱 그 상태로 때. 변태가 딱 돼가지고. 아 근데 저 끝에 발가락이 좀 나오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잘린 부위에서 다리가 길어지는 건 아니지만 발가락이 이런 좀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커져요. 아 그래요? 네. 저 나중에 저기서 발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 네. 뭐가 계속 잘해요. 그래도 이제 다리가 하나 없어도 이게 우리 또 나가님이 정성껏 보살펴 주시고 계셔서 건강하게 내가 밥도 잘 먹고 다른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우리 진짜 기가 막히게 키우시는 것 같고. 아 사실 이번에 세텍에서 5월 둘째 주에 파충류 쇼가 열리잖아요. 그쵸. 그때 나가님도 나오시는 거죠? 네, 저도 나갑니다. 사실 이제 나가님이랑 저랑 또 같은 부스에 있을 예정인데, 뭐 개구리들 이렇게 데리고 나가실 거예요? 개구리, 예, 개구리들은 데리고 나갈 건데, 레드라인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지금 번식을 한 애들이 없어서, 그런 애들 말고 저는 이제 그 먹이, 개구리 먹이 곤충들 위주로 좀 많이 데리고 나갈 것 같아요. 저 개구리 분양은 안 하지만 이렇게 또 갖고 나가서 볼거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크다 크다 암컷이죠? 예 다 암컷들. 이쪽은 다 암컷들입니다. 확실히 크네요. 얘네 이렇게 자는 모습이에요. 얘네 나란히 같이 자는 것도 되게 재밌다. 그러게요. 얘네가 약간 제가 보면은 개구리들도 어느 정도 단체 활동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기들끼리 항상 붙어있더라고요. 서로서로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알아보는 건가? 위태하는 걸 수도 있고. 뭔가 준호님 집에서 데려온. 아 저한테 온해요 얘네? 이 두 마리가. 아 그랬구나. 네. 얘가 이제 제가 원래 데리고 있던. 아 귀엽다. 저 역시 잘 키워주고 계시고. 얘가 WC에 가까운 색깔. 아 이제 암컷 성체. 네